환경부는 한국 GM주가 2011년 5월 6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생산된 올란도 E. 영 LPG 총 15,056대의 배출가스를 개선하기 위한 리콜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한국 GMG 자발적 리콜은 아니고 환경부가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발생한 강제 리콜이다. 환경부가 실시한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치 1.06GKM을 초과한 1847GKM에서 4556GKM을 기록했으며 탄화수소 역시 평균 배출값이 허용 기준치인 0.06GKM을 초과한 0.027GKM을 기록했다. 정밀 검사 결과 부적합이 원인은 흡입 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 바디 내부 표면에 탄소 물질이 퇴적되어 스로틀 바디 밸브의 궤도 제어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전자 제어 장치의 기능을 개선한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국 GM은 2011년 5월 6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생산된 올란도 E. 또 과도한 탄소 물질 퇴적량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거리 8만 킬로미터마다 스로틀 바디 밸브의 무상 세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 GM주 서비스 센터에서 전자제어 장치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